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새벽 3시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짜미가 발생했습니다. 짜미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20호 태풍 짜미는 이틀 뒤인 10월 24일 필리핀 북동부 해안에 상륙하면서 최소 26명이 숨지고 16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0호 태풍 짜미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나가시를 비롯한 중부 비콜 지역에서 산사태 또는 홍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현재 20호 태풍 짜미는 시속 27m 강풍을 동반한 채이 코디에라 북부 산악지역을 가로질러 남중국해를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20호 태풍 짜미가 필리핀에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베트남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트남의 20호 태풍 짜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20호 태풍 짜미에 대한 예측을 보면 10월 24일 오늘 15시 제20부 태풍 짜미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 근해에서 중심기압 986헥토파스컬, 최대풍속 40노트, 초속 20.6m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루손섬 북부 해안 지역은 짜미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25일 금요일 15시에는 20부 태풍 짜미는 대만 남부 근처를 지나며 최대풍속 50노트, 초속 2 0 5.7m로 강해질 예정입니다. 기압은 980hPa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만과 중국 동남부 지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26일 토요일 15시에는 2 4태풍 짜미는 중국 하이난다오 이 섬을 섬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며 최대풍속 55노트, 초속 28.3m로 기압은 975헥토파스칼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난다오섬과 광둥성 주변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이 강풍과 폭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27일, 일요일 15시, 짜미는 베트남 북부 해안으로 접근하며 최대풍속 50노트, 초속 25.7m로 기압은 980헥토파스칼로 다소 약화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태풍 짜미로 인해 해안 지역에 폭우와 강풍이 예상되며 홍수 및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15시에는 20호 태풍 짜미는 베트남 내륙에 진입하여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대풍속은 45노트 초속 23.2m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중심기압은 990헥토파스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북부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비와 바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20호 태풍 짜미에 대한 예측은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와 그 이동방향이나 상황이 매우 대동서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하지 않고 다음은 21호 태풍 콩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오늘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00시 열대성저기압형성경보 TCFA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미국합동대풍경보센터는 98W 열대요란에 대하여 레드서클로 감, 추적 감시 중이며 레드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입니다. 98W 열대요란은 괌 남동쪽 약 7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대 풍속은 약 19노트 초속 9.8m, 여기에서 24노트 초속 12.3m로 추정이 됩니다. 기상 조건은 이98 더블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은 현재 태풍으로 발달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30도로 매우 따뜻하고, 이 30도는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것이고요. 상층 대기의 공기 흐름도 좋고 윈드시어는 15에서 20노트 수준으로 낮거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저기압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윈드시어가 낮을수록 열대성 저기압이 강해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는 98W 열대오란 즉 21호 태풍 콩레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 태풍의 씨앗에 대하여 향후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북서 방향이라면 그 방향은 바로 괌, 지금 현재 괌이 있죠. 괌에서 북서 쪽이니까 일본 규슈나 중국 동부해안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그 영향을 받을 간접적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뭐 대한민국에 해를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편소풍이라든지 기타 대기 조건을 봤을 때, 어, 일본 쪽으로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일본을 스쳐서 태평양으로 지나갈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에도 중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면은, 과민근 해상에 98W 말고도 99W가 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99W는, 아, 98W는 TCFA 경보문이 발령됐고요. 이 99W는 옐로우 서클이죠. 옐로우 서클은 아직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서의 발달 가능성은 낮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지켜봐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이 괌에서 역시 그 북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된다면 99W도 북서방향, 그러니까 98W와 마찬가지로 21호 태풍과 마찬가지로 북서지역, 그러니까 괌에서 그 중국 동부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일본 규시 방향이라든지 오키나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98W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또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는 99W 역시 태풍으로 된다면 태풍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 강한 영향을 줄 수가 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98W와 마찬가지로 21호 태풍 콩레이와 마찬가지로 북서 방향으로 비슷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오키나와로 갈 확률이 아니면 중국 쪽이나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에 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명심을 해야 되고요.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를 보면은 또 문제가 있는데요. 10월 29일 화요일 21시 저녁 9시 경에 이 298W 열대오란 이 21호 태풍 콩레이를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21호 태풍 콩레이를 발달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면 유럽의 중심기압은 966 헥토파스칼입니다.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해서 문제는 그 위치가 10월 29일에 일본 오키나와의 인근한 위치라는 겁니다. 21호 태풍 콩레이는 이날 10월 29일 화요일 21시경에 일본 오키나와, 일, 그렇게 되면 일본 규슈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사카, 도쿄 축조까지도 일부 지역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한국 남해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특히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그러니까 21호 태풍이죠. 한국이나 일본 규슈에 상륙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냐 마냐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은 맞지만 일본 인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지금처럼 10월 29일 저녁 9시의 상황처럼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겁니다. 태풍이 꼭 상륙을 안 하더라도 따라서. 이날 10월 29일날 한국 남해안 지역에 강풍과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이제 유럽 중기 예보센터 예측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태풍의 경로가 조금만 달라져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태풍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항상 대한민국으로 상륙을 해 안에 이것만 볼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까지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만약에 뭐, 서해 쪽에서, 그 뭐, 뭐, 버하이 쪽에, 그 바레만 쪽으로 올라가서 동북삼성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대한민국의 우측, 태풍의 우측 반원에 있게 되니까 영향을 직접적인 상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10월 29일 화요일에 저녁 9시에 태풍이 오키나와에 있지만 966 헥토파스칼로 매우 강력한 태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남해안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태풍이 상륙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위치에서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수 있느냐라는 것도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